네, 이번에 알아볼 기능은 JHS 파워바에 카피 얼롱 패스, 그 다음에 카피 컴포스, 그 다음 패스 요건데, 둘이 중요한 거는 라인을 얘하고 얘둘다 공통점은 라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끊겨져 있죠, 얘는. 이렇게 해서 두 개 이렇게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하나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카피 얼롱 패스 누르고 그다음에 이 기둥을 누르면 이렇게 배치가 되죠. 근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까지 배치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배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둘을 그 하나의 라인으로 합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슈퍼 웰드라는 걸 먼저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슈퍼 웰드라는 걸 쓰고 다시 이걸 클릭을 하고 이제 선을 먼저 클릭하고 그다음에 카피 얼롱 패스 기능 클릭하고 그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하나를 클릭을 할 거예요. 뭐 컴포넌트가 됐든 그룹이 됐든 상관은 없는데 자, 같은 걸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낫겠죠. 그래서 컴포넌트를 네,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되죠. 근데 여기 보면 distance between 이라는 게 떠요. 이쪽에. 이 distance between에,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하시면 그 간격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배치가 이렇게 간격대로 되어 있죠. 지금. 뭐 100을 입력하면 이제 이렇게도 되고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컴포넌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면 어느 지점에 붙어 있냐면 이그 축의 오리진 점에 컴포넌트의 로컬 오리진이라고 하는데 그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오리진 그 축에 지금 배치가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클릭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죠? 네, 여기에 지금 걸려 있고요. 여기에 걸려 있죠?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오리진 축이라고 되어 있던 오리진 축에서 오리진 축까지의 대략 거리가 우리가 입력했던 그 값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라인에 얘가 중심에 지나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컴포넌트의 이 오리진 점이 이 가운데 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 가운데 없으니까 오브젝트를 이동을 해서 오브젝트를 네, 이동을 해서 네, 센터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중심에 맞췄더니 네, 여기 있는 라인에도 다 중심에 걸려 있죠. 이렇게. 네, 제가 중심을 긋지 않았나 본데, 이렇게 해서, 네, 이게 센터로 맞춰놓으면, 네, 선이 가운데를 지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카피 얼롱 패스와 카피 컴포스, 패스를 이제 그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봤는데, 그럼 둘의 차이점은 뭐냐? 자, 일단 여기도 두 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얘를 네, 웰드 시키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카피 얼롱 패스는 네, 보셨듯이 라인을 선택하고 카피 얼롱 패스를 클릭하고 어떤 컴포넌트를 내가 원하는 배열하고 싶은 컴포넌트를 클릭하면 돼요. 됐죠? 그럼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자, 그렇다면 카피 컴포스 패스는 먼저 선을 선택하고 역시 그다음에 카피 컴포스 패스를 클릭하면 옵션이 떠요. 자, 여기에 컴포넌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이게 로라인가요? 예, 이그 캐릭터 여자 캐릭터의 이름이죠. 여기 보면은 원기둥은 이 원기둥을 말하고요.
타일은 여기 있는 이 타일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원기둥을 선택을 하고 OK를 눌러 볼게요. 그랬더니 원기둥이 배치가 됐는데 좀 다르게 배치가 됐죠, 그렇죠? 다시 컨트롤 Z를 돌려서 자 이번에는 타일을 한번 해볼게요. 타일을 하고 스페이싱이 100이에요. 자 100입니다. 제가 200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센터를 Yes로 놨어요. 자 이 옵션에서 OK. 자 눌렀더니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라인을 따라가면서 타일이 이 라인을 따라가면서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축도 지금 여기에 있는데 센터를 중심으로 가고 있죠. 네, 그 빨간색의 얼롱 패스보다 이 파란색의 컴포즈 패스가 옵션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라인을 따라가면서 배치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둘의 속성이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얼롱 패스는 이 둘 오리진점, 이 오리진 축과 이쪽의 오리진 축의 거리를 사이를 이렇게 입력해서 배치하는 반면에 카피 컴포즈 패스는 이 오브젝트의 끝나는 점과 이 오브젝트의 다음 오브젝트의 시작점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우리가 입력했던 간격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라인의 길이가 199로 나오죠. 제가 아까 200을 입력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피 얼롱 패스하고 카피 컴포즈 패스 둘의 차이점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네, 라인 두 개가 있고 카피 얼롱 컴포즈 패스는 이렇게 라인을 따라가는데 이 카피 얼롱 패스는 그 Z 값은 그러니까 방향이 위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채로 배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 배치되는 게 네, 라인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위로 이렇게 배치가 되죠. 그래서 이 원기둥을 클릭해봐도 얘는 이렇게 마치 난간처럼 또는 무슨 가로등이나 뭐 이런 것처럼 바닥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고 카피 컴포즈 패스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요. 이 라인에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배치가 되죠. 그래서 이 커브의 방향성을 반영을 더 하는 거죠.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얘는 왜 여기가 남았고 얘는 여기 딱 시작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남았고 여기는 정확하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배열을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배열을 했겠죠. 이 라인에 1번 점부터 배열을 했겠죠. 그래서 이 시작 하는 이 지점 여기서부터 이렇게 배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얘는 뭐 이걸 눌러서 이렇게 배치를 해보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루비를 이제 또 사용을 하게 될 텐데 라인의 그 앞뒤를 바꿔 주셔야 돼요. 라인의 앞뒤를
네, 그래서 라인의 앞뒤를 바꿔주려면 이 프레도 툴즈라는 루비가 필요해요. 이 프레도 툴즈에 리버트 커브스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네, 이걸 클릭을 하고, 네, 보세요. 자, 이거를 이 라인을 리버트 커브스라고 돼 있는 걸 한번 눌러주면 앞뒤가 바뀌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다시 카피 얼롱 패스 그다음에 이걸 선택을 해보면 자 간격은 네 이렇게 해보면 네좀 전에는 네 여기가 남았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남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시작점을 바꾸려면 이 Convert Curves라는 프레도 툴즈의 루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알아볼 기능은 정렬하는 거죠. 정렬.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지금 보시면 네, 얘는 축이랑 가까이 있어서 보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자, 여기 보면 레드 축이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얘를 누르면 그러니까 레드를 하나로 정렬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레드 축 네, 누르면 네, 하나로 정렬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누르면 네 정렬이 되고 뭐 파란 뭐 파란 블루 축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고 네 그린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정렬이 되는 라인이 있고요. 컴포스는 뭐 컴포넌트인데 컴포스 투 그리드 어레이. 그리드 어레이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겁니다. 네. 자, 어떤 면적이 있고요. 그 면적에다가 이 타일을 배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면을 선택하고 네.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컴포넌트는 네,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어떤 컴포넌트를 할지. 네. 조금 좀 어설프게 돼 있죠. 그래서 컴포넌트가 다 나오는데 어쨌든 네, 타일 A를 클릭을 하고요. 그리드의 스페이싱을 지금 네, 이렇게 좀 넓게 잡혀 있어서 300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드 각도는 지금 배치되어 있는 이 각도가 이렇게 45도로 틀어져서 배치가 되고 뭐 이럴 수 있는 각도예요. 그래서 제가 45를 입력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배치가 될 거예요. 그리드 타입은 렉탱글하고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네, 그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배치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드 스페이싱을 100으로 했고요. 앵글은 안 만졌어요. 네, 제가 만약에 45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배치가 돼요. 배치가 바뀐다는 거지, 얘가 각도가 틀어져서 배열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뭐 이런 식의 배치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물방울 모양은 자, 얘를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자, 물방울 모양은 뭐냐면, 자, 오브젝트 선택하고 물방울을 눌러주면 이렇게 이 면에 이렇게 탁 붙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좀 이상하게 붙었잖아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만나는 지점이 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가 아니고, 그래서 얘를 여기하고 또 여기, 그 다음에 Z축도 이렇게 해서 보면, 네, 여기 자, 정확하게 이 오브젝트의 이 바닥면을 에다가 오리진점을 위치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네, 정확하게 네, 이 오리진점이 이 면하고 만나고 있죠. 얘도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눈물 모양, 이렇게 눈물이라네. 물방울 모양은 이렇게 오브젝트 위에 떨어뜨려서 배치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단점이 컨트롤 Z가 네, 이렇게 하나씩 먹어요. 이렇게. 그래서 네, 좀 황당합니다. 이렇게 해봤고요. 네, 그 다음은 이거는 네, 일정 레벨에다가 그냥 정렬을 해주는 건데, 네, 이렇게 하고, 네,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땅에서부터 네, 500 위치에서 정렬을 해주죠.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바닥에서부터 500이죠. 그럼 만약에 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떨어뜨릴 때 500이 아니고 200으로 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200까지 떨어지게 배치가 되겠죠. 네, 뭐 이런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미러 툴인데, 우리가 그 스케치업에서 미러라고 하면 그 플립 기능이 있어요. 플립 얼롱. 네. 플립 얼롱, 뭐 레드, 그린 이렇게 축으로 할 수 있는데, 미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거는 가상의 선을 이렇게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얘를 미러를 할게요. 미러 버튼 누르고 축 하나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반대편이 생기죠. 근데 얘를 보면 얘가 하나의 거울처럼 네, 작용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굳이 네, 이걸 안 그려도 네, 이 면이 이렇게 두 개 라인을 그리면서 거울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거울의 반대편에 가서 생기게 돼요. 얘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미러, 그 다음에 클릭하고 클릭하고 네, 클릭하고 그러면 반대편에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미러 버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단축키로 지정을 해놨어요. 쉬프트 X를 누르면 단축키로 지정돼서 네, 움직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꼭 선이 있어야지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네, 선이 꼭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위쪽에 있는 네, 그 기능들에 대해서 좀 다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네, 여기 있는 이세 가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슈퍼일드, 그 다음에 얘는 익스플로드 커브, 그 다음에 얘는, 등간격으로 커브를 바꿔주는 걸 말해요. 등간격. 저게 뭐냐면, 자, 이렇게 자유곡선이 있고요. 얘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은 간격이 저마다 다르죠? 네,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길고. 그런데 얘를 눌러주면, 자, 이건 이제 숫자, 길이. 근데 지금 넘버로 돼 있죠? 그래서 길이로 바꾸고, 제가 여기다 100을 입력할게요. 그러면 OK를 눌러주면, 네. 자, 지금 약간 라인의 모양이 바뀌었죠? 그런데 다시 올려보면, 네, 얘가, 네, 같은 간격으로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같은 등간격으로 커브를 만들어준다. 이런 거는 주로 이제 그 일정한 패널을 이렇게 배치해서 곡면을 이렇게 휘어지는 곡면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공 방법을 표현할 때 쓰면 좀 유용할 것 같고요. 슈퍼헬드하고 익스플로드 커브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지금 이 JHS 파워바를 설명하면서 이미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 선이 지금 끊겨 있죠? 근데 얘도 하나의 커브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네, 익스플로드 커브 하면 이렇게 끊겨지게 하고 다 선택하고 슈퍼헬드 누르면 붙게 되고 네, 여기도 역시 이렇게 하면 슈퍼헬드로 하면 다 붙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슈퍼헬드보다는 이 메이크 컵스를 좀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단축키로 만들어서 얘를 쓰는데 그 둘의 차이점은 같은 웰드인데 얘는 좀 기능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얘가 기능이 많긴 한데 그 기능을 다 쓰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쓰거든요. 뭐냐면 얘를 익스플로드 하면 네. 이렇게 익스플로드 하면은 다 낮게로 떨어져 있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선택해서 슈퍼헬드를 누르면 네, 라인이 이렇게 되는 건 알았어요. 근데 슈퍼헬드는 단점이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슈퍼헬드 누르면 이 중에 라인이 하나만 붙어요. 그런데 여기 보는 메이크 컵스는 네, 이 라인 전체가 다 이렇게 컵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메이크 컵스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근데 메이크 컵스에도 단점이 있긴 있어요. 메이크 컵스 단점도 이미 좀 있어서 이런 커브 같은 경우 있죠. 이렇게 아크로 된 커브들은 네, 메이크 컵스를 누르면 네, 이렇게 좀 이상한 이런 것들이 뜨는데 제가 아직 이 옵션을 만져서 이게 이렇게 안 나오고 정상적으로 붙는 거는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만 좀 아니면 뭐 이런 데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 슈퍼월드와 이퀄라이즈 세그먼츠 온 컵스 네, 그다음에 익스플로드 커브 뭐 이렇게 해서 좀 알아봤습니다.